사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스쉬다이버입니다. 오늘은 물놀이기구로 사람들이 튜브를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되면 당연히 애들, 특히 애기들이고 어른들이고 동그란 튜브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물론 정식 레스큐 튜브인데요, 그냥 이건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도넛 모양 튜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름 되면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냥 뭐 떠서 이렇게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수영도 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게 정말 딱 맞아서 안 내려가면 다행인데, 이게 잘못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발이 안 닿아 있는 곳에 있다가 잘 놀다가, 저 지금 발이 안 닿입니다. 저는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점프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는 경우를 본 적 있어요. 두 번째로 튜브가 뒤집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떨리는 경우, 떨릴 수도 있거든요. 네, 비가 잘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네요. 발이 뒤로 가고 네.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요. 올라가서 익사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튜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튜브를 아예 안 끼고 가는 게 최선이다. 사실은 물론 뭐 긴장하고 수심이 낮은 곳이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보면은 물놀이 하는 곳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 보면 구명 튜브 잘 없습니다. 구명 조끼 웨이브라고 하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구명 튜브 대신, 구명 튜브는 아니죠. 이건 그냥 튜브는 물놀이 기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놀이 가실 때는 무조건 구명 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닿는 수영장 정도에서 상관이 없는데,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는 튜브를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아. 네. 뒤집어지는 순간 물 먹고 익사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 아기들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튜브 쓰지 마시고, 돈 아까울 수도 있지만 요즘 구명 조끼 얼마 안 합니다. 8,000원에서 10,000원짜리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